든 사람, 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 든 사람은 30까지는 든 사람으로 다 해내야 된다. 그건 뭐냐? 공부. 모든 세상에 나온 지식들을 다 나한테 드리는 사람. 다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든 사람이 된다는 것이 30까지라고 그랬는데 학교를 가는 게 보통 10살부터는 공부를 한다라고 진짜 공부를 한다. 그전에는 뭔지도 모르고 사회성을 배우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든 사람이라는 그게 10대부터라 생각을 하면 그 10대 전에는 무엇인가 내가 항상 궁금했거든. 이게 꼭 셋인데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인데 그럼 그 앞에는 뭔가 온 사람이라고 정해줬어. 왔단 말이야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적응하고 보는 요런 때야.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살피는 거야. 그 아이들이 내가 어디에 왔나 그때 보고 살피는데 그때 내가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보고 살폈으니까 잘 보살피는 사람으로 크는 거야. 그때 다 정해져.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정말로 이 인성이 제대로 잡히는 때다 이거야. 그래서 10살 전에 부모들은 꼭 진짜 부모가 그때까지는 거의 뭐 100% 하느님처럼 그걸 다 보살피면서 애들을 그걸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나이야. 그거를 제대로 해줬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진정 남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된다. 왜 보살피냐는 말을 하냐면은 보고 살피다잖아. 살과 피가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 우리는 살과 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걸 다 이룬 거잖아 우리 몸을. 근데 그 중에서도 살은 덮어주는 거지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피는 완전히 파고들어서 펼쳐지고 이 몸에 작은 식핏줄까지도 다 파고들어 펼쳐져서 그 피가 모든 것에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거야. 그 미친다는 말도 해줬지. 약간 도는 거를 미친다 그랬잖아. 어디에 다다르는 거야. 다다르게 해주는 그 힘. 그거는 뭐냐. 사람이 잘 보살피잖아. 사람을 살피고 관찰하지. 지극한 관심이라고 그랬지. 아까 사랑이. 그 지극한 관심으로 잘 보살피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어느 구석도 우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게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살피는 거거든. 그렇게 살피는 사람이 되면 그때에 드디어 살아있는 그 살아있음의 박동을 느끼는 거지. 그 살이 피가 완전히 서로가 만났지. 맨 끝 이 살 껍질까지도 실핏줄이 다 가가지고 만났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이 작용이 박동이라는 거야. 심장의 박동 왔다 갔다 움직임. 우리가 이제 미친다라는 말 있잖아. 이 사람의 한 몸이 요만하지만 사실 그 실핏줄의 길이를 다 해봐 얼마나 먼가. 그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이잖아. 그 세포의 마지막까지를 이 피가 딱 가서 펼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갈까? 어떻게 거기까지 미치는가? 그 멀리까지 미치는가? 어떻게 해? 우리는 몰라. 근데 하느님 자동으로 다 해놨다 그랬잖아. 다 자동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살과 피가 살피다니까 그 살핀다는 것으로 배워라. 관심으로밖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다를 수 있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관심, 살펴, 보살펴주는 그 관심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 왜? 살피면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진짜 알게 되면 도울 수가 있잖아. 왜 우리가 이런 보살핌을 하는가? 이건 다 보살피다가 돕다라는 말이잖아. 결국은. 이 도움의 말을 풀어내는 것이 10세까지의 온 사람. 그 부모가 할 일. 부모는 보살피는 사람이다. 간섭 없이. 간섭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느님과 그 아이 사이에 내가 조작하는 사람이 들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그러지는 거야. 근데 간섭 없이 보살피기만 하면 그거는 하느님처럼 내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느님 대행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는 거지.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거야. 거기까지가 이제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 온 사람.
그 다음에 든 사람은 내버려 둬. 그러면 사회가 키워. 학교 가잖아. 그러면은 부모는 이제 조금밖에 안 해줘도 돼. 그 다음에 사회가 키워주니까 사회에서 지가 마음껏 먹으라고 이게 막 들여넣는 거 몸에. 그러면 지식이 막 들어오잖아. 지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몰라. 그래도 일단 들어와. 그래서 막 집어넣어 놓으면 언젠가 자기가 그 든 사람 30이 넘어서 40이 돼서 사회로 나가면 학교라는 사회에서 떠나서 직접 어떤 일하는 사회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진짜 공부거든. 그 배워놓은 지식이 현실하고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걸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 지식이 현실로 되게 만드는 사람. 그때의 그 과정에서 겪어내는 것이 최고의 지식의 결과물을 얻는 거지 결국은. 지식의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 지식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내가 살아서 확인해 본다는 소리야. 확실하냐? 이 소리잖아. 그 실이라는 게 열매실이거든. 그게 적용이 됐는데 맞았느냐, 맞아 떨어졌느냐를 살아보는 거야. 그것을 60까지 한다 그랬잖아. 사실 40대로 끝나. 옛날 같았으면. 옛날은 60까지 살고 죽어야 되니까 40까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60까지 이게 늘어진 거야. 그래서 60까지 그 경험을 다 해내야 되는 거지. 사회에서. 그래서 지식과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이든 어떤 사회든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배운 지식을 적용해서 살아보는 거지. 그거를 된 사람의 시대다. 우리는 된 사람의 그 필요에도 사는 거야. 그때를 살아내고 나면 드디어 10살 때까지의 보살핌을 받아서 살았던 그 인성이 좋은 인성이 있잖아.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지. 지식만 갖고는 안 되던 것이 실제 살아보고 되고 안 되고를 다 실패와 성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아왔고 보살핌을 받은 그 인성으로 남을 또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그때야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지. 사실 부모가 너무 일찍 됐잖아. 그럼 자기도 뭘지 모르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배운다니까 애들한테서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부모라는 게 애를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거든. 애를 낳은 부모는 사실 보모, 그러니까 키우는 그런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진정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정신적인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육체를 키워주는, 낳고 키워주는 부모보단 사실 인성을 키워주는 부모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부모들을 우리는 만나는 것, 그 부모를 멘토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그 부모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멘토가 요새는 말이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의 부모를 멘토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나가서 사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 남자들은 사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멘토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가 자기가 그렇게 갖춰서 다 맞춰봤으면 이제 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난다라는 건 뭐냐? 유명한 유명세를 타서 이름이 난다 이거 아니야. 새롭게 나다. 새로운 나다야. 새로 난다는 건 인생을 다시 받았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번 살아보게 연습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이제 진정으로 펼치고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야.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날개짓을 해본다라는 건 뭐냐? 드러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난 사람인데 그때 내가 제대로 공부를 잘 안 했대 봐.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보살핀다고 나서 봐. 그런 보살핌의 손을 누구한테 뻗치려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제대로 몰라. 그 아는 것 같아야 이러면은 내 손이 어디쯤을 만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손을 뻗는 거야. 돕는다고 좋은 마음은 가졌지만 그렇게 해서 딱 뻗었는데 아차 하잖아 우리. 아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아차가 많지.
그게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인 거야. 내가 앞서 있는 사람이지. 상대방을 보살펴야 되는 거잖아. 잘 보고 살펴야지.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알아. 너 이렇게 해. 따라와. 이런 식의 도움의 손길은 아니다. 그거는 아직 다 보살핌으로 다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거들먹거리는 손을 뻗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그럴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분에 넘치는 짓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자 분에 넘친다 그러면은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잖아. 그런 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야. 철학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뭣도 모르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설 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진정한 사치라고 그래. 분에 넘치는 행동이 그게 사치야. 그래서 지금 뭐를 했느냐. 온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이 거쳐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군가의 삶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아주 지극한 관심으로 잘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사람, 굽어 살피는 사람 하느님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바탕이 10살까지 이미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빼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온 사람의 처음에 보살핌의 인성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 다 이렇게 힘든 거야. 지금이라도 그것부터 해야 된다. 돈 벌러 나가서 애들 10살까지 내팽개쳐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만 있고 보살피는 사랑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진정으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는데 내 앞에 갖다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보고 살라고.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거든. 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자고 잘하면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건 사람 아니잖아. 하다못해 나무가 숲속에서 팡 하고 쓰러졌단 말이야. 그때 내는 소리가 내가 거기서 안 들어주면 나무가 쓰러졌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 거지.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상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내가 온 목적이다. 이 세상의 온 목적이다. 그래서 온 사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온 목적을 이때 알아야 하는 거야. 10살 되기 전에 지극한 사랑 관심을 받아서 나중에 후에 이 과정을 다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는 왔다라는 말도 되지만 온전한 사람이다야. 오히려 그때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온 사람도 되는 거야. 세상에 왔다 왔기만 한 것이 아니거든. 보낼 때 온전한 사람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10살에 다 부셔줘요.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부셔놓는 거야. 다 흩어뜨려놓은 거야. 그 온전함을. 그거를 얘네들이 다시 바깥에 나가가지고 지식을 해서 어머 내가 이렇게 살아냈는데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 이랬는데 부모가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되돌아가가지고 해봤자 이미 흐트러져 버렸잖아. 그것을 다시 짝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짝맞추기가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때에 짝맞추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온 사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때 제대로 부모가 해줬잖아. 온 사람 공부를 해줬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짝맞추기 하느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짝맞추기 안 해도 이미 알고서 이때부터 출발을 했잖아.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알고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건 줄 아는 거잖아. 그 남이 나니까. 이것까지가 다 배워져야 되는 게 10살까지라 이거지. 그것이 진정한 인성교육이야.
도덕 교육이야. 그게 공자월 맹자월이 도덕이 아니라.